유튜브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우리 모두 실제 방송으로 예배 시작해 볼게요.
맞아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우리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은 우리 세 번째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준 별 이야기, 세 번째 별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방 박사의 첫 번째 별 이야기와 두 번째 헤롯의 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별이지만 그 별을 보며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방 박사의 별은 어땠나요? 그들에게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헤롯의 별은 미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죠. 오늘은 세 번째 목자의 별이에요. 오늘 목자의 별은 어떤 별인지 한번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정수사님이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으로 함께 읽어야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하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또 아직 글을 읽을 수 없는 친구들은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적어놓으셨지? 하고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 빈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환하게 둘러비춰서 목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의 간에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이 친구들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 성경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친구들, 지금 별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요.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도 불렸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매우 땅이 기름져서 양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좋은 풀을 양들에게 먹이려고 양 무리, 이렇게 많은 몇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가 되는 양들의 무리를 끌고 와서 베들레헴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이때도 낮이고 밤이고 양들을 지키면서 풀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나오는 밝은 빛이 목자들을 둘러쌌어요. 목자들은 그 강한 빛에 놀랐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들고 왔다. 지금 너희가 있는 이 땅에, 이 지역에 구세주가 나셨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함께 하늘이 울리게 찬양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로다, 평화가 임했다라고 찬양했어요. 그리고는 천사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사라졌어요. 목자들은 이 말이 정말일까?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나신 게 구세주가 나신 게 맞을까? 하고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별을 쫓아 가기 시작했어요. 별을 쫓아갔더니 한 마구간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마구간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마구간 안에는 양도 소도 말도 있었지만 바로 천사가 말한 것처럼 구유의 아기가 천에 쌓여 누워 있었어요. 거기에는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어요. 천사들은 마구간도 구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 예수가 이곳에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저희가 들판에 있는데 환한 빛이 비추더니 천사들이 나타났고 천군 천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찬양했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이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그 마음에 정말 그런 걸까? 라고 고민이 들기도 했지만 마리아만큼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이분은 구세주구나. 이 아기는 구세주시구나 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 많고 많은 곳 중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아까 아기 예수가 누워있다고 했나요? 기억나요? 그래요. 말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구유예요. 구유는 뭐냐면 말의 밥그릇, 소의 밥그릇, 양의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이 뭐예요? 밥 먹는 통이에요. 그래서 구유는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홈을 만들거나 돌에 구멍을 뚫어서 홈을 만들어서 그 양의 밥그릇이나 소, 말의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밥그릇에 아기를 천으로 싸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여기에 놓은 것이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구세주가 난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장소에서 멋진 화려한 곳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 구유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의 하나님 되시며 왕이 되시며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예배를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다가오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복음이 들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축기도송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